잘 지내셨어요? 시카고는 또 추워요. 지금 아침부터 비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런데요,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젯밤에 모기한테 물려서 세 군데나 물렸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자, 지난주 지윤이가 비디오 보내줬었는데요. 박자 느낌 좋아요. 단 하나, 피아노 칠때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떻게 치라 그랬나? 걷듯이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뭐예요? 눕는 거잖아요. 건반 위에서 누우면 안 돼요. 어떻게? 걷듯이. 그래서 자, 손가락을 보면 지문을 건반에 남기면 안 돼요. 우리는 지문을 안 남기고 쳐야 돼요. 어디로 치게요? 손끝으로요. 그래서 손끝으로 쳐야지 지문이 안 남아요. 여러분들 피아노에 지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그건 피아노 잘못 친 거예요. 자, 손 모양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셔야지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좋아요. 왜냐고요? 이렇게 쳐야지 소리가 훨씬 더 깨끗해요. 그리고 나중에 빨리 칠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이렇게 치면 빨리 못 가요.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할때 다리를 쭉 펴고 달리면 잘 달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잘 달리려면 이렇게 달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빨리 못 가요. 자, 오늘은 손가락 번호는 같지만 소리가 다르거나 아니면 소리가 다르지만 손가락 번호가 같은 곡을 치게 될 거예요. 선생님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피아노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오늘 우리가 치는 곡은 까만 건반 3개.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까만 건반 2개에서 옆으로가 까만 건반 3개에 오른손을 놓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왼손을 놓습니다. 2, 3, 4. 자, 손가락 번호가 2, 3, 4. 같이 가면은 손가락 번호는 같아요. 근데 같은 소리가 나나요?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같아요? 같다고 하는 학생 있네?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려가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같으면 손가락 번호는 같지만 소리는 달라요. 그럼 소리를 같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가락 번호는 2, 3, 4. 그렇지만 방향이 같아야 해요. 그래서 왼손은 4, 3, 2로 올라와야지. 네, 방향이 같아야지 소리가 같아요. 그 대신에 손가락 번호는 틀립니다. 이거는 2고 얘는 4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곡을 칠 거예요. 자, 첫 번째 곡, 핸 포지션을 갖습니다. 오른손으로 시작하고요. 몇 박자죠? 첫 번째 노시? 한 박자. 그 다음에 쭉 훑어보세요. 한 박자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네. 두 박자. 또 다른 거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손을 올려놓고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갑니다. 1, 2, 3. Go! 2번, 2, 3, 4. 2 count. 다시 4. 내려와요. 2 count. 그 다음 올라갑니다. 3. 근데 선생님, 그 다음에 번호가 없어요. 못 쳐요. 잘 보세요. 그 노트가 똑같나요? 아니면 내려가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모르겠어요? 그럼 자를 대보세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없으면 전에 쳤던 손가락 번호하고 똑같이 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코드를 칠 때도 똑같아요. 코드가 계속 똑같은 레러가 나오면 그 똑같은 걸 치지만 레러가 없으면 이전 걸 보고 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손가락이죠? 두 번째는? 세 번째. 왜요?
그 전에 노트가 세 번째였으니까. 자, 갑니다. 그럼 3번부터 Ready, Go! Count. 그 다음 왼손 그래서 마지막에도 4번이 있고 그 다음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두 음도 똑같은 번호로 칩니다. 자, 이 곡은 손가락 번호는 틀리지만 소리는 같아요. 왜죠?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곡은 틀린 손가락 번호, 그렇지만 소리는 같은 음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박자기를 88, 88에 놓고 칩니다. 자, 핸드폰 찾으세요. 오른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2번입니다. 1, 2, 3, go! 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 노래는요. 손가락 번호는 같아요. 그런데 손가락 번호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방향이 틀려져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죠? 하나는 올라가죠. 하나는 내려가고. 자, 그래서 이 곡은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해요? Right hand. 오른손으로 시작하고요. 자, 노트를 얼른 보세요. quarter, half 말고 또 있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소리는 조금 틀려요. fine hand position, hand position은 똑같아요. 오른손으로 시작하고요. 이것도 손가락 번호 2번입니다. 준비되셨어요? 1 2 3 go 2 count 4 2 count 또 2 count 그다음 왼손 그죠? 2번 두번 치고, 3번 두번 치고, 4번 두번 치고. 이거를 몇번 해요? 2, 3, 4, 2, 3, 4, 2, 3, 4, 2, 3, 4. 계속 2, 3, 4. 그런데 2번이랑 3번은 한 박자씩이지만 4번은 두 박자입니다. 1, 2, 1, 2. 꼭두 박자 계산하셔야 해요. 자, 이 곡도 박자기를 놓고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곡도 천천히 처음에는 66. hand position 똑같고요. 찾으셨어요? 갑니다. 1, 2, 3, go. 2, 왜냐면은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빨리 쳐볼까요?
메트로놈? 100. 100입니다. 빨라요. 준비하셨어요? 1, 2, 3, go! 그래서 이 곡은 100에서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선생님이 비디오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셔야 해요. 왜냐고요? 책이 틀려요. 지금 친 두 곡은 다른 책에서 왔고요. 그 다음 배울 곡은 또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얼른 다음 비디오 보세요.